왜 그렇게 말이 없어? 보통 난 그대만을 사랑하오.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티빈을 나에게 강요했어. 티빈은 나의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 티티백작 부인의 딸이니까. 선유는 태자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소이다. 하오나 우리의 혼인인즉 사랑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 화평을 위한 황제들의 책략으로 이루어진 것이오이다. 하온데 우리의 두 나라 사이에서 또다시 분쟁이 터졌으니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 오이될련지. 보통 전남도 우리 사랑에 금이 가게 할 수는 없으리요. 그대의 왕국 수도인 우동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난 첫눈에 그대에게 녹슬 빼앗겼어. 그날부터 난 그대를 미칠 지경으로 사랑해왔어. 보통 진정을 말할진데 난 티빈에겐 전혀 정이 가질 않소. 보통 내겐 그대뿐이요. 예야, 안남 여인인 내가 태자의 가슴속에서 그 금이른 눈을 지워버리지 못한 수치감을 느껴야 한다. 네, 할머니. 뭐냐? 황태자는 지금 보뜸 공주하고 그가 낳은 애기만을 사랑하고. 그 금이른 년보다 출중이 뛰어났거늘 도대체 이 무슨 년이란 말이냐? 듣건대 너의 태자가 열흘 동안에 이틀만 너와 함께 지낼 뿐 나머진 다 그 금이른 년과 지내고 있다니 말이다. 어머니, 진정하오이다. 한갓 백작 가문의 딸인 제가 황위를 이을 태자의 후실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과분한 일이옵뇨. 버뜸 공주는 캄보지아 왕이 또 받드는 딸이 아니오니까 더욱이 황태자께서는 버뜸 못지않게 선유를 사랑하시나이다. 버뜸은 단지 종실 태자비인 탓에 구이와 요들의 동안을 함께 지내고 있을 뿐이오이다. 아이고, 어쩌면 넌 내 소밀 그렇게도 닮지 않았단 말이냐? 응? 넌 반드시 보뜸을 누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 집안과 막역한 사이 국방 대신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감보자 유황국군보다 강대한 우리 제국 군대가 지금 고럼 전투에서 감보자 군대를 막 적출하고 있다더라. 이 풍요한 땅 그럼은 수도 브리노크로와 함께 우리의 영광스러운 제국의 곳 병합될 게다. 그렇게만 되면 그럼은 남쪽 지경이 한 개 지방으로 될 게고 그 서울은 사위공으로 부르게 된다. 이게 너에게 뭘 주는지 알겠냐? 네. 감보자 왕이 패하면 우리의 황제 폐하께서는 보뜸을 더는 사랑하지 않을 게고 황후 마마께서는 보뜸을 대사비의 자리에 그냥 둬두지 않을 게다. 그럼 자연이 내가. 배하, 오늘은 국방 대신이 기쁜 소식을 전가해 와서이지 입맛이 부쩍 나오이다. 감보자 왕은 우리의 강한 무력 앞에 연전연패하고 있으니 배하께서는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게고 풍요한 이 고장은 안남의 남부지경으로 되어오리다. 배하, 이쯤 됐으면 보뜸을 우리나라에 그냥 둬두면서까지 크메르 왕의 비율을 맞출 소용이 있사오니까 보뜸을 감보자 우동 왕궁으로 보내시오. 자기 아버지에게 돌려줌이 마땅하오리다. 안남의 앞으로의 황후는 크메르의 혈통의 여자가 아니라 순수 안남족이어야 해요. 아울러 크메르의 피가 섞인 누구엔 딴뜨레아의 손자도 쫓아버리시오이다. 이 안남 제국은 황제 폐하의 대를 이어서 레디크가 다스린 다음엔 순 안남 혈통인 귀여운 우리 손자 판동에게 꼭 넘겨야 하지 않겠소이까? 예? 황후는 일을 너무 서두르지 마오. 매사는 때가 있는 법이오. 나를... 친구로 대하는 감보자 왕은 우리가 그의 귀중한 크롬 지방을 침범하고 그의 유일한 항구인 프레노크르를 빼앗아 사용으로 계칭하는 바람에 그들은 벌써 커다란 불행을 겪고 있단 말이오. 보뜸은 얼마간 그대로 놔두시오. 조만간에 계기를 봐서 조처하리다. 폐하, 난 그 크메리년이 믿소이다. 모든 크메리년들이 다 믿소이다. 며칠 지난 나의 쉰돌 생일잔치에서 보뜸은 그의 동생 소리아범과 함께 크메르 고전 무역 메칼라와 레이아 메이소를 출 것 같은데? 크메르인들은 저들의 고전 무용을 지나치게 자랑하죠.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크메르인들에게는 그 고전 무용 외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걸요. 모든 것이 우리 제국에게 먹히고 말 테니까요. 오, 하늘에 계시는 존귀하신 선조님들이시여. 황후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전체 감보자를 병합하려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꼭 성사시켜 주시기 바라나이다.
보통 여기 왔어. 자, 어서. 황후와 나는 아름다운 무용을 훌륭히 춘 너희들을 축하하며 고맙게 여기노라. 응. 황성하오이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보통 너는 안남제국 황태자의 태자비로서 크메르가 아니라 안남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안남식으로 옷차림을 하는 것을 거절해왔지. 그러나 내 쉰돌 생신잔치날을 맞는 오늘부터 안남식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용맹한 군사들이 캄보자와의 싸움에서 연일 승전하고 있는 일을 두고 모든 안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이 뜻깊은 날에 황제 폐하께서는 앞으로 캄보자 크롬의 거의 모두와 사이공으로 계층된 한국 브레이노코르, 그리고 쇼토크로 계층된 네아트크로크, 샤테크로 계층된 프샤르테크, 쇼크두당으로 계층된 스로크트랭의 도읍과 졸락들이 안남제국에 속한다는 것을 선포하시었다. 우리 군대는 캄보자의 도읍과 졸락들로 노도처럼 내밀고 있다. 하드엔스로 계층될 폐암의 함락도 경각에 달려있느니라. 암 경각에 달려있고 말고. 보통 너는 레드크 황태자와 혼인함으로써 안남제국의 한 사람이 된 것만큼 반드시 안남제국의 영광스럽고 길이 전할 오늘의 승전을 우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황후마마. 황후마마께서 말씀하신 캄보자의 도읍과 촌락들은 원래 크메르 땅이며 예로부터 캄보자에 속해 있었나이다. 소녀의 모국과 그곳 왕은 안남의 해가 되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나이다. 부디 황제 폐하 황후 마마께서 캄보자 크롬의 도읍과 촌락들을 병탄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폐하께서 두 나라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정한 형제처럼 각별히 정을 나누면서 서로서로 대방을 존중하고 우리나라의 번영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황마마, 간절히 바라옵니다. 닥쳐요! 너는 안남 황국의 법도도 잘 모르느냐? 네, 비록 캄보자의 공주라 할지라도 우리 제국의 법전을 시비할 힘은 못 가졌다. 못 가졌어. 황제 폐하께서는 캄보자 크롬이 안남 제국에 속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계신다. 메르 황제는 벌써 500년 전에 없었었다. 제국의 위험 떨치는 오늘에 와서 이 지대를 다스릴 자는 안남이다. 안남. 벌써 900년 전에
삼파 왕국도 이 땅을 안남에게 넘겨준 것처럼 그분을 따라서 감보자 왕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당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례로 봐서도 합당하며 우리 지역의 모든 백성들의 생사존망이 달려있느니라. 버튼가 소리하고 내 지나치게 말한 것 같은데 너희들의 춤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는 그만 레드크 황태자의 동궁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보통. 보통. 가지 마. 레드크. 넌 제자리에 앉거라. 생일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끼리 나가도록 내버려 두란 말이야. 자기들을 캄보자 백성으로 치부하고 있는 저희들은 우리 안남 사람이 아니거늘 우리와 함께 있을 자리가 없어. 어서 그 애들이 여길 나가도록 내버려 둬라. 우린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어. 우리의 사랑하는 캄보자를 원수로 치는 이 나라, 이 나라 사람들 곁을 떠나야 해. 예? 라오스 지경은 여기서 멀지 않아. 좋은 말 두 필만 있으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곳에 당도할 수 있다. 라오스에서 캄보자로 가는 것은 방해되는 게 없지 않니? 누님, 나도 같은 생각이요. 이 조주로운 안남 땅에서 머뭇거리다간 치욕스러운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차라리 사생결단을 하고 나서야. 누님, 달밤에 말을 타고 서풍하는 척 하다가 라오스 지경 쪽으로 내빼자요. 써리아보,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같으니 기쁘다. 도치지 말고 이곳을 떠나자. 예, 지금이라도 당장. 날이 가면 갈수록 눈을 밝힐 테니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할 때다. 오늘 저녁에 달이 뜰 거야. 그리고 레비코 황태자께서는 오늘 밤에 후실 부인인 티빈에게 가서 지낼 거야. 황실 수호된 우리가 달밤에 말을 타고 소풍하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별로 이상이 안 볼 게고. 짠드레아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라오스 지경 쪽으로 달아나자. 예, 그러자요. 야, 좋다. 엄마. 엄마. 그런데 누님의 시종관 안남장결 앞대이와 신혈 암냐이 분명 누님과 같이 가겠다고 하겠는데 그게 큰 걸쭉거리예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그들들은 지금 미칠 지경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난 짠드리아를 데리고 혼자서 말을 타고 소풍했는데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댔다. 예. 그리고 내가 황태자께 말씀드려 그들에게 내가 같이 가자고 하지 않는 한 소풍할 때 나를 따라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분부를 내리도록 했다. 그러니 라포아람이 우리 뒤를 살 필요가 하지 않을 게다. 예. 아, 그렇다면 모든 게 다 제대로 된 셈이군요. 람. 람. 사랑하는 나의 라프. 오늘 저녁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소이다. 그래. 크메르 공주 버뜸 황태자들께서 말을 타고 서풍을 나가면서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람, 우린 여기서 공연한 말장단에 귀중한 시간을 뺏기고 있단 말이오. 귀여운 람, 내 진실로 가자고. 어서. 여기 어서. 야, 여러분들! 그래!
전하! 보뜸과 소리아봉은 듣거라. 너희들은 우리 제국의 법도가 어떠한지 알고 있을 테지. 너희들은 안남 제국을 몰래 떠나 라오스로 넘어가려고 함으로써 안남 제국 앞에 대역죄를 저질렀다. 황제 폐하께선 너희들을 가긍히 여기시지만 법도에 따라 처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하께선 안남 제국의 대역죄인 보뜸과 소리아 봉에 목을 치라는 언령을 내리셨다. 형은 즉시 시행하게 된다. 여봐라. 이를 불러서 이 자들을 끌어내다 처형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보뚱. 보뚱. 내 사랑. 레디크. 보뚱. 안 돼요. 태자님. 용서하시옵소서. 이 몸을 그대를 버리고 나의 몸 캄보디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려 했나이다. 불행 속에 눈물 짓고 있는 나의 크메르 사람들과 원수들의 침범으로 신음한 눈물의 부르를 아뢰. 대자님께 바친 소녀의 사랑은 변함없소이다. 하오나 소녀에겐 우리 사랑보다
내 나라 캄보디아가 더 귀중하옵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대자님. 알고 있어. 그대의 굴곡이란 애국 충정 앞에 머리 숙여질 뿐이며 나도 우리의 사랑보다 내 나라 앞남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할까보. 소년, 우리 아들 누구엔 짬드리아가 걱정될 뿐이옵니다. 황마마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아마 그 일을, 부디 그 일을 돌봐주사이다. 네. 걱정 마. 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구원하겠어. 레드크, 제자리에 앉거라. 이제부터 티빈 후시를 너의 정실로 봉하노라. 영을 집행하지 못할까? 예, 알겠소이다. 일어나라. 일어나. 어서. 빨리. 엄마. 짠드레야. 엄마. 엄마,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말아요. 엄마, 엄마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래. 엄마, 같이 가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빈다. 아버지한테 가거라. 아버지가 너를 보살펴 주실 게다. 얘야, 엄마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엄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다. 자기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저 하늘나라로 간다. 이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를 보살펴준. 그리고 네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 캄보디아 원수들을 정리를 쳐야 한다. 형이 얼굴을 울고 있느냐. 빨리 저 옷들을 끌어내지 못할까? 예. 알겠습니다. 엄마야! 엄마야!
오랜 짠뜨레한테서 황적이라는 칭호를 박탈하고 옥사로 보내시오이다. 존귀하신 황제 폐하와 황후마마, 아직 5살밖에 안 되는 이에게 어찌 그런 끔찍한 형벌을 내리시겠소이까? 자기 어머니의 행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해를 부디 가공이 여기시고 삼가 노그로움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나이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황제 폐하. 좋다. 네, 그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하마. 폐하, 고맙소이다. 그 대신 그가 안남제국의 황실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것을 서양문에 써서 바치도록 해야 한다. 예. 백성으로 될 것이다. 앞으로 지빈공주의 아들 판동공작이 안남제국의 황태자임을 선포한다. 그가 자기 아버지 리드크의 뒤를 이어 황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황실 대신. 예. 잔드레아한테서 안남제국의 황족이 아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서양문을 써서 바치도록 해라. 오명대로 시행하겠나이다. 자, 어서 붓을 들어라. 그대는 독실한 불교도인즉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부처님께 자비를 빌도록 하시옵소. 냐모 타사 벽벽벽도 아라하도 사마 삼부드사. 냐모 타사 벽벽벽도 아라하토 사마 삼부드사. 냐모 타사 벽벽벽도 아라하토 사마 삼부드사. 사랑하는 나의 강보자이, 내 이제 다시는 너를 볼 수 없게 되었구나. 너의 앞날이 걱정되어 마음이 놓을 수가 없구나. 너의 이웃에는 그릇듯 탐욕에 차고 악랄하고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너의 운명은 풍전등하로다. 너는 비록 이 형들의 이슬로 사라지니 나의 혼은 저 하늘나라로 올라 그곳에서 너의 안녕을 지키리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겐 캄보자의 우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게다. 그것은 외할아버지의 왕국 수도다. 이곳 황후마마가 널 이곳에 붙잡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머니 잃은 너를 이렇게 캄보자로 떠나보내는 이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구나. 아, 기막힌 일이로다. 부디 잘 가거라. 아버지. 내 아들아. 아버지.
사람의 병졸들아, 여기 캄보자 땅까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준 너희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캄보자는 나의 고향이며 나의 어머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누구인 짠뜨레아가 아니라 그저 짠뜨레아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전하라. 아버지의 나라 안남은 어머니의 나라를 둘이쳐서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 나는 안남을 미워한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의 목숨까지 빼앗고 나를 쫓아버린 안남이 내 나라일 수 없다. 오늘부터 나는 캄보자의 아들이다. 내 커서 어른이 되면 크메르 애국자들과 함께 빼앗긴 고향 땅을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